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방송 주식후견인 TV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 한번 올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 휴마시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도 이제 리튬 테마가 한물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휴마시스가 갑자기 진단 키트 사업을 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2차전지와 리튬 광산까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뭐 지금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참한 그런 상황이죠, 그죠? 최근에 이런 식으로 뭐 등락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2차전지 했다라고 해서 올라갔는지 모르겠고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리튬 광산한다 하고 주가를 1,500원에서 2,250원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시켰더라. 참 이거 여기 거래량 터트리는 때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휴마시스 광산 신산업의 상한가 이렇게 갔다라고 해요, 그죠? 그 리튬 함유 물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산 탐사 진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한가를 갔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금일 주가 상승은 짐바브웨에서 리튬 함유 물질 확보를 위한 광구 탐사 활동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정관 변경을 통해서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 짐바브웨 마타베레랜드 사우스주 광업청장으로부터 약 900만 평 면적의 광우권 20개를 공급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참 재밌죠, 그죠? 뭐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짐바브웨라고 하면은 이 웰바이오텍 그냥 보시면 되죠. 제가 이거 웰바이오텍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1년 넘게 투자하다가 전재산 날리고 가정의 파탄으로 가신 분들도 많더라. 참 안타까운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 역시도 여기 보시면은 회사 홈페이지 PR을 통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짐바브웨 리튬 원광 수입의 여정, 뭐 짐바브웨 원광 수입의 여정 이러면서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산 돌덩이에다가 이제 포크레인 갖다 놓고 뭐 쌓아두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기사를 써주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웰바이오텍 2차전지 필수제 리튬 원광을 1차분 선적했다. 전량 중국에서 리튬 가공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여기 그냥 이상한 트럭 비슷한 거에다가 흑인 몇 명 세워두고 여 아저씨 한 명 서서 이렇게 이상한 뭐 그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사진 찍고 나죠. 그러니까 종목 토론실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여기 웰바이오텍 주주 오픈톡 보이시죠? 리튬 연간 24만 톤 사실이면 대박 맞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시장의 노이즈로서 현명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은 종목 게시판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는 우리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짐바브웨 광산을 갖다가 구글어스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뭐 어디 내륙 안에 있겠죠. 짐바브웨 라인이 이렇게 내륙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짐바브웨에서 리튬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선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 일단 광산에서 이까지 실어오는 과정이 있을 텐데 거기에 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철도 연결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인프라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지금 금량에서도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 광산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Good days mine 이렇게 해서 광산을 봤는데 아니 어디를 보더라도 철도가 연결이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시골길 같은 도로 비포정 도로에다가 아까 그런 이상한 트랙터에 태워가지고 이제 싣고 와야 되겠죠. 그럼 운송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운송비가 작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 엄청날 거잖아. 여기 보세요. 트랙터 이런 거에다가 이런 포대자루에다가 실어가지고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기가 차는 소리입니다. 대략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직선으로 베이라는 항구까지 싣고 오는데도 366킬로예요. 366킬로 직선을 탔을 때 그럼 시골길 뭐 이렇게 하면 운임료는 플러스로 알파 어마어마해질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입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중국까지 배 타고 와야 될 거잖아요. 직선 항로로 11만 1395km예요. 이거 배 운임료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상 자본력이 없어요. 얘들은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휴마시스는 어쨌든 간에 신사업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주가의 변동성은 늘어나야 되겠죠. 그걸로 차익을 보는 주체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합니다. 자원개발 해외 경력 1년 이상이래. 아니 회사 신사업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데 진짜 전문직도 아니고 경력 1년이래. 그래 좋아요. 그리고 뭐 중국어 동시 가능자 요것도 있는데 근무 조건 보세요. 수습 기간 3개월입니다. 야 니들 나랑 장난하냐? 어? 이런데 누가 가겠냐고. 말이 되냐고. 여러분들 자식부터라도 회사 어떤 회사 이제 취직을 한다고 했을 때 광물 지질 뭐 어마어마한 이제 권위가 있는 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휴마시스 가겠대.
그럼 여러분들 보내실 거예요? 안 가겠죠. 정상적인 루트를 밟은 지질학자들은 절대로 휴머시스라는 곳에 안 갑니다. 왜냐? 진단키트 회사니까. 아까 중국어 능통 보셨죠?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 광물을 눈독을 들였고 짐바브웨 리튬 공장을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23년 7월부터. 그럼 중국이 어떤 애들인데 이거를 갖다가 한국의 중소기업에게 나눠주겠어요. 그죠? 중국이 이미 짐바브웨에 세운 리튬 공장이란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짐바브웨에서 원광 캐가지고 중국으로 옮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사실상 돈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116억 정도 있고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105억이에요. 아니 이 돈 할 거 합쳐서 해도 지금 200억인데 아까 그 인프라는 둘째 치고 운송료에다가 이것저것 하고 나면은 무조건 적자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 관계기업 투자도 경남제약에다가 51억 투자를 하겠다. 경남제약 뭡니까? 레모나잖아. 요즘 주변에 레모나 먹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미 한계 기업에다가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엉망인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로 중소기업은 리튬 업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웰바이오텍처럼 여러분들도 주가의 변동성을 당하고 그 다음에 거래 정지되는 사태를 겪기 싫다고 하시면은 정상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투자하셔서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종목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짧게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영상을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삶도 분명히 좋은 쪽으로 바뀌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꾸준하게 영상만 시청하셔도 여러분들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제가 정말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